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두의 세오입니다. 오늘 언박싱해볼 제품은요, 바로 스타링크 배틀포 아틀라스 스타터팩이고요, 그리고 별의 컵이 스타얼라이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초회 생산판입니다. 스타링크 배틀포 아틀라스는요, 유비소프트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지구에서 400광년 떨어진 아틀라스에서 7개의 서로 다른 행성을 넘나들며 외계인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는 바로 그런 게임입니다. 전투를 통해 얻은 다양한 부품으로 자신의 우주선을 개조할 수 있고요, 실물 피규어가 포함되어 있어 파츠와 파일럿의 조합이 그대로 게임에 반영되는 좀 약간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2018년 10월 16일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되었고요, 닌텐도 스위치 전용으로 스타폭스의 폭스 맥클라우드 출전 및 파일럿 피규어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 컵이 스타얼라이즈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입니다. 모험의 시작에서부터 무료 업데이트 3탄까지 총 233곡을 CD 6장에 담은 OST 박스입니다. 오늘 언박싱해볼 제품은 초회 한정 생산판 특전인데요, 특별 선곡한 8곡이 수록된 컵이 어레인지 셀렉션, 플레이 버튼과 오리지널 디자인의 이어폰, 사운드 스텝에 좌담회가 게재된 40페이지의 부클릿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2월 14일 일본에서 발매되었고요,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언박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하기 앞서 이 제품들을 언박싱하기 위해 지원해주신 우리 박재윤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링크 배틀포 아틀라스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스타폭스, 폭스 맥클라우드가 참전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진짜 스타폭스랑 비슷해. 이거 스타폭스 후속작이라고 해도 좀 믿어질 만큼 뭔가 이 기체 생김새나 전반적으로 주는 이 느낌이 좀 이 스타폭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피규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들어가 있네요. 자, 뒷면을 보시면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굉장히 독특한 게 이 피규어를 조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파츠가 실제 게임에도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맥클라우드가 있고, 파일럿을 여기서 골라가지고 스타쉽을 고르고, 그 다음에 여기 무기를 장착을 하면 이제 실제 게임에 무기가 반영이 된다.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파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이거를 이제 물론 디지털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실물 파츠까지 구매를 할 수 있다. 아, 먼저 타이틀부터 한번 볼까요? 딱히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건 없을 거예요. 와우! 네, 매뉴얼 같은 게 한 장 들어가 있고요. 카트리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예쁘네. 라벨은 예쁘게 붙어 있네요. 포스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평이 좋은 게임은 아니라고 해요. 평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재밌고 누구한테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포스터네 진짜. 짜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뒷면을 보시면 파일럿들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건쉽에 태울 수 있는 파일럿 또한 파츠를 구매해서 태울 수가 있다. 웨폰들 있죠? 암즈 뭐 해가지고 웨폰 암들 피규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피규어의 품질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폭스 맥클라우드 주인공 파일럿인데 이름이 메이슨 라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포스터를 보니까 파츠. 이게 무기 아닙니까 이게? 자, 이것도 무기 파츠입니다. 아, 여기 뭐가 달려 있구나. 칩 같은 게 달려 있네. 신기하다. 오, 되게 신기한데? 아, 조이콘 그립이죠. 여기에 조이콘을 이렇게 달고 여기 안에 칩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연동이 되는 거였어. 이제 보니까 이게 피규어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이 나요. 완구 뭐 이렇게 보기 흉할 정도의 그 정도의 품질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한테 선물을 한다면 굉장히 아이들이 흥미롭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끼우면 여 무기가 이쪽 왼쪽 날개에 붙었다는 거, 이게 화면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폭스 맥클라우드를 태울 것이냐, 메이슨 라나를 태울 것이냐, 이거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판에만 들어있는 폭스 맥클라우드를 태워봐야겠죠.
야, 이러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스트랄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굉장히 싸구려틱한 느낌이 들면서도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뭔가 펀한 느낌입니다. 근데 그래픽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첫 느낌? 스타링크 배틀 포 아틀라스 뉴 게임. 아, 나온다. 여기 나오네 이제. 파일럿을 넣으라고. 자, 우리 폭스 파일럿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촥. 오, 야, 뭐냐. 오. 야, 폭스를 끼우니까 이렇게 CG가 나오네, 애니메이션이. 폭스 맥클라우드. 얘를 여기다 이쪽에 껴볼게요. 오, 진짜 장착된다. 야, 오, 진동이 왔어. 장착 완료. 정식 판매되는 제품은 한국어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막에 한국어화가 돼서 나오겠죠. 오케이, 격추. 오케이. 오, 괜찮은데? Come on, take that. 야, 괜찮다. 첫 느낌 좋아요. 다음으로 언박싱 할 거는 바로 이 보내주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입니다. 이게 초회 생산판입니다. 띠지가 이렇게 붙어 있죠. 뒷면에 보시면은 총 디스크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띠지를 분리하면 이제 완전하게 초회 생산판 패키지가 이렇게 나오죠. 많은 얼라들이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옆면에 보시면 커비 스타얼라이즈 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옆면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 이제 이것도 별의 커비 스타얼라이즈겠죠. 딴딴딴. OST 곡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 책입니다. 예쁜 커비 그림과 함께 트랙 수 그리고 트랙명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게 아트도 같이 들어가 있구나. 사운드 스텝의 좌담의 이런 제작 과정에 있어서 뭐 있었던 일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담은 그런 부클릿입니다. 커비 스타얼라이즈 오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CD겠죠? 와우, 이게 디스크 1번. 이렇게 열면 너무 예뻐요. 디스크 1, 2, 3, 4, 5, 6번 해가지고 라벨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놨어요. 짠, 이렇게 하는 거죠. 커비를 대표하는 특별 선곡한 8곡이 수록된 커비 어레인지 셀렉션입니다. 언제라도 이어폰을 꽂고 플레이를 누르면 언제라도 이 커비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기 때문에 이제 가방이나 이런 쪽에 달고 돌아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충전하실 때 사용하는 거예요. 지휘를 하고 있죠, 커비가. 지휘하는 느낌의 일러스트로 되어 있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이어폰을 꽂아서 플레이를 시킬 수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플레이 버튼과 정지 버튼이 있고요. 공넘김 버튼이 있고 커비의 표정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뭐 이렇게 짧은 길이는 아닙니다. 길이는 그렇게 짧은 길이는 아니고 귀 구멍 크게 맞게끔 사용하시라고 중간형이 하나 있고 제일 작은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쏙 들어가네. 아, 대박이다. 빰빰빠밤. 네, 커비의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있고. 근데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네, 커비 음악. 힐링이 되네.
빠바밤 빠라빠라빠빠밤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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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악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박재현님께서 만화책을 또 한 권 선물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 만화책이 스플래툰으로 돼 있는 만화책인데요. 스플래툰 코믹북 북미판이라고 해가지고 보내셨는데, 이제 스플래툰을 베이스로 제작된 단행본이고요. 블루팀의 멤버 고글의 우승을 향한 고군분투 도전기를 그린 작품이래요. 금액이 이제 일본어판이 650엔, 북미판이 $9.99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수준 자체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스플래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행복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만화책이 아닌가 싶어요. 먼저 이 스타링크 배틀포 아틀라스 가볍게 즐겨봤는데요. 물론 초반부만 좀 플레이를 해봤는데 의외로 재밌는데 라는 생각을 좀 받으면서 플레이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장난감과 이 게임이 서로 연동되는 이 느낌이 굉장히 뭔가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성인분들은 모르시겠는데 이제 좀 저 연령층이나 어린 분들은 굉장히 좀 재밌어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휴대모드로 플레이 하실 때는 이 파츠가 굳이 없으셔도 디지털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고 플레이하는 게 좀 더 매력이 있는 이제 그런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커비 스타 얼라이즈 대단한 품질이었고요. 정말 6장으로 된 CD 자체의 그 방대함이 대단한 OST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플레이 버튼 너무 귀엽고 너무 깜찍하고 너무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내주신 스플래툰 만화책도 게임을 소재로 한 만화이니만큼 팬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제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재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ir. 피하고